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만삭 대연하지 못한 자 같은 벌레맛도 못하고 티끌맛도 못한 이것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배달부가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왕중왕 구원주 예수님께서 이거에 머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지혜를 맡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 영감으로 기록하셨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영감을 주시고 듣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영감을 주시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과 행할 것을 그리고 찾을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세세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구약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는 나를 찾으면 만나 주리라. 이 편지는 성부 시대 때에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구하면 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은 열어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직접 주신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식물이나 우리 이 생존 세계에 필요한 보물들을 주신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런데 참고할 것은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에 똑같은 이치의 편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권능과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혹은 신약에 이 말씀들은 완성된 기쁜 소식입니다. 완전한 성취의 복음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드려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저녁에는 여덟 가지로 제가 골라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빚지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고 부유하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문제인데 일상 생활과 하나님의 일, 교회 봉사 충성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신혼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려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가정 문제인데 좀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은 내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이루지 못한 처지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못된다는 말입니다. 성교의 첫 시발지가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처자식들에게 내가 온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 하면은 내 처자식이 내한테 반 효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 교인으로서 이혼하는 가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로서 문제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 권위를 자기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어떤 면으로는 성경에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내용인데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요 내가 가정에서 처자식들에게 온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꺾어 내 자신을 없애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분 문제인데 나라와 사회에서 내가 내 가족들이 국법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겼으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속히 해결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직업 문제인데 이 직업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아주 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내 직업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이 필요하냐? 일상생활과 하나님의 교회, 특히 성수주의를 하는데 내 신앙 양심에 끌리기는 그런 직장을 내가 안 가지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 관계, 대신의 문제, 여섯 번째인데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이 바르게 전달이 되는지 전하는 말이 되는지 혹은 잘 이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 있게는 말 못합니다마는 저의 신앙의 간증으로 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살같은 정분을 가지고 항상 그리워하면서 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지조와 신앙의 정조를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리야 되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대인관계인데 이 말도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누구를 사귀든지 간에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또 멀리도 하지 말고 또 내 기분에 좀 좋아도 내 기분에 좀 어쩌네도 감정적인 표를 내지 말고 공생 공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교회 생활 문제입니다. 이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저는 1년 365일 52주를 다 고난 주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순간도 빠지지 말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참마음으로 외식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참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진실되게 믿어야 된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우리 사람에서 그리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 못 삽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작심을 해도 작심 3일이라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그 격언처럼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대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바로 흰개털이라 이 말입니다. 3년을 꿀떡에 묻어놨다가 그 다음 내가 털어도 맹흰개털이.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중간이 없습니다. 오른편이면은 오른편, 왼편이면은 왼편. 그 중간에 중독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생활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럭저럭 믿다가 이대로 뭐 그냥 설쩍설쩍 넘어가고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또 내일 또 새로운 아침을 만나고 또 새로운 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설 수밖에 없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지가 고민한 것이 50년 동안 고민한 것이 이 진리입니다. 진실되게 참되게 입으로만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말하자면 위선이 아니고 진실되게 믿는 길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말씀이 진리가 없는가 하는 것을 찾았는데 지가 찾았습니다. 지가 이 오늘 주보에 보니까 오늘 말씀 준 거를 예수님 살피 세족 교회라 그랬는데 답을 여기서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체질로 내가 변화를 받고 변신을 받으면은 육신의 내가 아닌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를 받으면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온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참되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체질로 변신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교회의 이름인 예수님의 살피를 먹으면은 음식이 사람에게 체질을 바꿔주는 동양 사람은 동양 음식을 먹음으로 동양 사람의 체질이 되고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의 음식을 먹음으로 서양 사람의 체질이 되듯이 기독자들은 기독자의 기독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에 참 양식, 내가 이 성경 66권을 수없이 읽었습니다만은 어디 한 군데도 영적인 참 양식이라는 말은 이 요한복음 6장밖에 없고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었다는 증거가 도무지 생기지 않고 그런 확신이 없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해라 말.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혜사 성령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확신이 오더라고요. 영감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여주마. 이래서 확신을 받아서 저의 교회 이름을 예수님 살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체질로 변신을 받는 것만으로서 또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또 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예? 또 변질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발이 내 죄를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해서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이런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니까 똑똑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관념적으로 내가 내 상상적으로가 아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하고 상관있는 관계는 예수님에게 발 씻음을 받는 그 일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여기에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족 그리고 지가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았고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장로라는 글을 그렇게 불편 안 하면은 이 다음부터 혹시나 저의 그 소속 교회를 말씀 적어 주실 때는 장로라는 말 이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가 전달하는 말이 옳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확신을 못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아니 있으면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지가 어릴 때 교회에 다녔는데 다닐 때 목사님은 천사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으로 차원이 더 높은 것으로 그리고 강도상이 교회 강도상이 있는데 강도상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늘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저뿐만 아닙니다. 그때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교인들만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만 순종하고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부신자들까지도 목사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전부 다 믿고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만 되더라도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상거래를 하든지 100% 믿어줬다고 100%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의 부흥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 중에 죄수들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리고 지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가 근제상을 했는데 그때는 장로지예요. 장로로서 근제상을 했는데 무슨 새로운 그 약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이래 인사를 하고 그것을 자기네 실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장로를 가라 이거네.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 장로를 가라니까. 장로는 사기꾼이다. 이래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가정에서 먼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 천국 안 이루고 가정에서 주일 아침에 막 한바탕 전쟁하고 식식거리면서 차 타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자리 떡 차지하고 앉든지 강도상 욕을 가든지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예물을 제단에 바치는 그 순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그들랑 바치지 말고 가서 그 형제에게 사과를 하고 하울을 하고 나서 바치라 그랬는데 예물도 그랬는데 부부간에 그래 한바탕 하고 구라파 전쟁 한번 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그 드리는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지가 이거 노파심이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지가 여기서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예배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래 하나의 무슨 고정관념으로 이래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물을 새를 쪼개지 아니하고 그냥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을 종살이 하리라 그랬어. 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예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벌받는 그런 예배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 너무 말이지 태무심하게 그저 성경 들고 언니 나왔던 성경 툴툴 털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저 예배만 참석한 복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는 가인의 동생 아벨의 예배라든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라든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올려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 예배는 어떻게 올리느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주일날 주머니 이래 털어가지고 돈 얼마 지피는 대로 뭐 10불, 20불, 뭐 30불, 50불 지키는 대로 그냥 바치는 거 하나님 그거 안 받아주십니다. 그 헌금은, 그 예물은. 그러니까 김종환 목사님이 저보고 절대 목사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줄 모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영혼을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어리숙은 이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것이 바보 천치 등시 같은 이것이 이 시간에 행설수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이것이 믿는 그것을 가지고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와 같지 않는 분들이 들을 때 소화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진실된 말씀이라면은 성령님이요 이 시간에 들은 사람들의 그 심중을 맡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을 세세히 받아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